알아봅니다. 경기도 양평군. 산 좋고 물 좋고 맛 좋기로 소문난 대박집에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데 식객들 마음 설레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새빨간 국물 흠뻑 머금은 쫄깃한 닭과 새콤한 묵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묵은지 닭볶음탕. 묵은지. 닭다리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요. 묵은지는 맞아, 손으로 쭉 찢어 그렇죠. 한 입에 넣어야 제맛이지만 닭에 묵은지 동동 넣어서 먹으면 그 맛은 환상. 닭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묵은지는 자연 그대로 새콤하면서 아삭해요. 너무 환상입니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인데 여기는 맛이 달라요. 깊은 맛이 납니다. 특히 묵은지가 입맛으로 확 돋아져요. 입맛을 확 돋우는 닭볶음탕의 명품 조연. 새콤하고 아삭한 묵은지의 비법을 고수에 부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음식 준비에 한창인 고수가 바쁜 걸음으로 향한 곳은 가게 옆에 위치한 창고였는데요. 아, 몰래 찍었나 봐요. 스토커는 아닙니다. 바스락바스락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김치. 사장님. 꽃준비. 뭐하세요, 그죠? 묵은지 꺼내러 왔지요. 저희는 이거 다 2년 정도 수정시켜가지고 쓰는 묵은지거든요. 2년이나. 이곳에서 닭볶음탕에 오를 날만 기다리는 묵은지가 자그마치 4톤. 4톤. 하지만 오래 묵었다고 해서 다 같은 묵은지가 아니지요. 그렇겠죠. 고수의 묵은지엔 특별한 비법이 있을 턱. 김치소를 만들던 고수가 마지막 단계에서 꺼내온 비장의 무기는 이게 뭐죠? 가시 아니에요? 생선 같기도 하고? 갈치젓갈이에요. 갈치젓갈을 김치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풍미가 느껴져요. 갈치젓갈은 젓갈의 고장인 부안 곰소에서 들여오는데요.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 뼈와 가시를 걸러낸 후 넣어줍니다. 갈치젓갈 외에도 황석어젓에 까나리 액젓까지 내로라하는 젓갈 총출동. 고수가 고향 전라도에서 어머니께 배운 비법인데요. 김치소가 완성됐다면 이제 손맛을 더할 차례. 여보 갑시다. 어디요? 왜? 옮겨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김치는 같이 담그세요? 네. 속은 제가 하고요. 김치 담그는 건 남편이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힘든 일을 같이 해줘야지 혼자 어떻게 애들한테 김치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